자, 이어서 매실 명란 주먹밥 만들어 보겠습니다. 매실과 명란의 만남. 네네. 네, 기대됩니다. 정말 제가 좋아하는 야식 메뉴 중에 하나고. 아, 이거 자주 해드시는? 네, 정말 정말 많이 해먹는 요리고. 아니고 네. 점심시간에 그리고 우리 스태프들이 굉장히 일하다가 바빠가지고 밥을 못 해먹을 때가 있어요. 네. 그럴 때는 이렇게 딱 정말 저희 레스토랑에서 먹는 점심 메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사내 레시피군요. 사내 레시피. 사내 레시피인데 정말 누구나 다 좋아할 만한 메뉴인데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 매실 장아찌. 매실 장아찌가 종류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뭐 고추장하고 고춧가루에 양념이 된 게 있고 간장으로 양념되어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것들을 다 사용하셔도 좋고요. 오늘은 저는 이제 고추장하고 고춧가루로 양념되어져 있는 매콤하면서 그 알싸한 맛에 지금 매실 장아찌를 준비했고요. 이거 말고 또 번외로 또 말씀드리자면 그 매콤한 그 느끼한 거 먹었을 때 그 알싸한 맛을 내는 할라피뇨 있잖아요. 그렇죠? 할라피뇨를 이렇게 다져가지고 넣어도 굉장히 맛있습니다. 이렇게 곱게 한번 다져주시고요. 또 매실이 또 소화도 도우니까 바쁘게 이럴 때 너무 좋겠네요. 그렇죠. 요것도 조금만 들어가도 그 일본 분들은 요거 한 덩어리에다 밥 진짜 이만큼씩 먹고 그러더라고요. 우메보시. 네. 이렇게 너무 많이는 안 넣어도 되니까 이렇게 하나 넣어주시고요. 아, 일본 사람들도 이 매실장아찌 좋아하겠네요. 아, 이건 좋아하죠. 네. 자, 이제 명란젓을 제가 넣을 건데 명란젓을 그냥 통째로 넣으면은 껍질이 있어가지고 잘 그 섞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란젓을 칼집을 이렇게 살짝 넣어줘요. 살짝 넣어주면 이렇게 벗겨지거든요. 그래서 칼 등으로 하거나 아니면 칼날로 살짝 벗겨주면. 아, 껍질은 안 써야 되는군요. 껍질은 안 쓰고 조그만 종지 하나 주시겠어요? 야, 이거 무슨 뭐 캐비어 빼내듯이.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캐비어 빼내듯이 이렇게. 오늘은 또 그리고 저염 명란인 것 같은데 저염 명란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저염 명란이 짜지도 않고 감칠맛이 높습니다. 자, 이렇게. 요즘에 많이 찾으셔가지고 저염 명란을 저도 마트에서 몇 번을 본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껍질은 이렇게 다 벗겨졌어요. 요거는 이제 사용 안 하고 요거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하나 더 이제 날치알을 넣을 건데 날치알은 살짝 그 색소가 가미가 돼가지고 약간 비릴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거는 날치알은 흐르는 찬물로 한번 이렇게 살짝 한번 씻어주시면 아, 색소가 많구나. 이렇게 비린내도 살짝 없어지고 그리고 냉장고에 또 오래 있어 보면 냉장고 향 같은 게 훨씬 또 많이 배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요거는 물기를 한번 짜서 이렇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훨씬 더 깔끔한 맛에 날치알을 즐길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요리 준비는 끝났고요. 그러니까 이 메뉴는 정말 제가 눈 감고도 만들 수 있는 메뉴여가지고. 자, 그럼 지금부터 눈을 감고 들어보겠습니다. 아, 정말로 직원들하고 많이 해주고 집에서도 해주는 요리여가지고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요리를 만들게 됩니다. 집에 갔는데 고기를 안 굽고 요리해 준다고요? 아, 고기도 많이 구워주고 저녁에 또 간단하게 먹을 때는 이렇게 또 해서 요리하기도 합니다. 자, 이제 만들어 볼게요. 네. 일단 명란젓 좀 넣어주시고 한 스푼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매실장아찌 네. 한 스푼 정도 이렇게 넣어주시고 반 스푼 정도 한 스푼 넣어주고 그리고 날치알 아 그리고 참기름하고 참기름? 그리고 김가루 이렇게 되면 이제 뭐 무조건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불호가 없는 메뉴가 좋아하는 거 다 들어왔네요. 네, 넣어서 한번 섞어볼게요. 야. 배고프시다 보면 다들 이제 편의점 같은 데 가셔가지고 삼각김밥 사오시는 분들 계시는데 삼각김밥 사러 가지 마시고 집에서 이렇게 만드시면은 금방 맛있습니다. 참기름 향하고 냄새가 끝내줍니다. 이렇게 됐고 완성 접시를 주시면 한번 만들어 볼까요? 바로 들어갑니다. 네, 이렇게 이렇게 이거 손도 빠르시네. 야, 이게 중간중간 저 매실장아찌가 박혀 있어서 네. 물리지 않을 것 같아요. 먹다 보면 목도 안 메이고 지루하다 보면 딱 하나 더 들어오고 그리고 여기다 삼각형 같은 것도 하나 만들까요? 모양을. 아니, 이거 재료가 많아가지고 잘 안 뭉쳐질 줄 알았는데 되게 잘 뭉쳐지네요. 네네네. 그쵸. 모양을 삼각형하고.
일본 주먹밥처럼 아니면 편의점에서 파는 그런 주먹밥처럼 편의점 주먹밥처럼 이렇게 편의점에서 주먹밥 드시면서 열심히 일하는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해서 맛있는 주먹밥이 이제 완성됐습니다. 네, 이렇게 매실 명란 주먹밥이 완성됐습니다. 매실 명란 주먹밥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매실 장아찌는 곱게 다져줍니다. 명란젓은 칼집을 넣은 뒤 칼날로 알을 발라내주세요. 날치 알은 체에 받쳐 찬물에 헹궈줍니다. 그런 다음 밥에 명란젓, 매실 장아찌, 날치 알, 참기름, 김가루, 깨소금을 넣고 섞어주세요. 마지막으로 주먹밥을 빚은 뒤 그릇에 담아주면 매실 명란 주먹밥이 완성됩니다. 다음 주에는 한식 세계화의 선두주자 윤숙자 요리연구가의 깊은 호박 고추장찌개부터 맛있는 바싹 불고기까지 한식의 참맛을 알려줄 고품격 레시피를 공개합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